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유명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시죠? 이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30년 만에 드러나면서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만 있고 범인은 네. 찾지 못한 강력 미제 사건이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지역은 어떤가요? 네, 광주 전남 지역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전남만 해도 2011년 이후에만 1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철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19일 새벽 시간 광주시 중흥동의 한 교회 화단에서 엔진 수리공 49살 김모 씨가 처참하게 살해됐습니다. 누군가 벽돌로 김 씨를 마구 내리치고 달아난 겁니다. 경찰이 숨진 김 씨의 통화 내역 300여 개를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김 씨의 지갑과 통장도 그대로였습니다. 유일한 단서인 CCTV가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못했고 경찰이 결국 공개 수사에 나섰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광주 11건, 전남은 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2001년 나주 드들깡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이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DNA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면서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진범을 붙잡아 다시 재판에 넘겼고 범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였다고 확신하고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일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05년 광주시 동곡동 주유소 강도 살인 사건과 2010년 목포 여대생 살해 사건 등은 아직껏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용의자들의 DNA를 다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수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피의자나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미제 사건 18건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들입니다. 지역민들은 이번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처럼 수사기관들이 뒤늦게라도 범인들을 잡아내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